자, 27번. 좌표 평면에서 y는 nnx 위에 두 점 p, t, nt와. 자, 일단 y는 nnx니까 쌤, y는 nnx 그래프부터 그려야 됩니다. 맞죠? 예. 어, y는 nnx 그래프부터 그릴게요.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? 됐죠? 그러면 내가 요 점을 뭐라 하자? 요 점의 x좌표를 뭐라 한다? t라 합니다. 그러면 요 점의 요거 y좌표는? nnt. nnt. 자, 이게 p야. 그 다음에 q. q는 뭐 요 점을 q라고 합시다. 자, q는 요 점의 x좌표는 한대요. t 플러스 1.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는? 뭐지? 뭐야? 어차피 손가락 돼서. x좌표는? n 플러스. t 플러스 있죠. 예. 맞지? 자, 이렇게 돼 있다. 그 다음, r, 0, nnt 플러스 1은 이 점을 보고 우리는 또 r이라고 불러. 맞니? 예. 자, 이렇게 했을 때, y는 nx 및 pr, qr로 둘러싸인 도형이 되네요. 그러면, 자,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요거죠, 요거. 맞죠? 예. 요 부분이죠. 됐습니까? 요 넓이 구하래.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? 사각형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사각형이요? 사각형에서 빼다고? 예. 자, 얘가 지금 그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범위는 nnt부터 nnt 플러스 1까지 접근하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오죠? 네. 맞지? 이 넓이에서 뭘 빼면 돼요? 이 부분 빼주면 되지. 그러니까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딘지 알겠니? 이 부분 있죠, 이 부분. 예. 맞죠? 이 부분에서 뭘 빼자?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을 빼자, 이 말이야. 저 이거 꼬여가지고 사다리 끌고 하고 예전까지.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안 나오던데. 굳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죠. 시기 많아지니까. 정리부터 해볼게요. 일단 쌤 정리해볼게요. 그럼 얘는 지금 y는 nnx죠. 맞지? 그러면 이걸 yx 눈으로 바꾸면 나. 이 x입니까? 이 y승이다. 벌써. 맞나? 이해됩니까? x는 이 y승이에요. 그러면, 쌤, 얘는 적분할게요. 0부터가 아니고요. ln t부터 ln t 플러스 1까지. 맞죠? 그 다음에 e의 y승에 dy죠. 맞지? 이 하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 전체 넓이가 나온다. 이 넓이 전체 넓이. 됐죠? 이 넓이 구한 다음에 뭐 빼면 돼? 삼각형 넓이 하나 빼면 되죠? 네. 맞지? 삼각형 넓이 한번 봅시다.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? 이거 지금 뭔데? nt 플러스 1 빼기 nnt죠? 네. 맞지? 이 길이는요? t입니다. 따라서 삼각형 r, 알지? 요 삼각형 그냥 요 부분 얘기합시다. 요 부분. 됐죠? 그럼 요 부분 넓이는 어떻게 돼요? ln t분의 t 플러스 1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 나와. 그래서 얘는 2분의 1 t의 ln t분의 ln 아 ln 가로는 왜 하는 거야? 아, 쌤이 저 가로를 적이라고 해놨다가 ln의 1 플러스 t분의 1인가? 네. 뭐 이렇게 나온대. 자, 일단 이거 빼면 되는 거고 그럼 정리 계속 해서 정리합시다. 얘는 풀면 어떻게 나오죠? 이거 이 y승인데 접근을 맞춰서 이게 y승이지.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? 이에 ln t 플러스 ln t 플러스 1입니까? 네. 빼기 이에 네. ln t가 네. 맞지? 이거에서 뭘 빼면 돼? 얘 빼면 되는데 쌤 얘는요 정리 계속 하니까 그냥 t 플러스 1에서 t 뺄 거 같아요. 예. 얘는 1이 나오는 거죠. 결론적으로. 그럼 1에서 얘 빼라는 거지. 예. 그러면 1 빼기 2분의 1 t에 ln 1 플러스 t분의 2를 묻는 거고 여기에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, 극한수를 하는 거지. 이게 지금 st죠. 됐니? 예. 그럼 정리합시다 이제. 따라서 쌤 이 문제는요 100 곱하기 limit t가 무한대로 갈 때 st죠. 계속 정리할게요. 그럼 100 곱하기 리미트 t가 들어갈 때 뭐 안 들어갈 때? 맞니? 네. 자, 1 빼기 2분의 1에 ln 1 플러스 t분의 1에 t승인가? 예.
그러면 자, 얘 정량 얼마 돼요? 2분의 1. 얘 풀면 요거 정량 얼마 돼요? 2죠? 예. 2분의 1이죠? 그럼 1 빼면 2분의 1 따라서 되나? 100 곱하기 2분의 1입니까? 예. 그럼 다음 얼마 돼야 돼요? 50. 50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답은 50입니다. 50. 됐어요? 네.